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것을 우리가 자아정체성, 에고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되면 자기 정체성 혹은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 존재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동기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사회적인 그 자아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그 에릭슨 박사는 사람이 생애를 통해서 8단계에 걸쳐서 이 자아정체성, 자아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그 위기 상황이 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삶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5단계에 속하는 것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 자아정체감 확립 단계가 그 단계에서 해야 될 발달 과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내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대학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 시기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한 3학년쯤 되면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 물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대학생 시절에 내가 누구인가 하고 하는 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정체감 혼미 속에서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성인 초기인 20대, 30대가 결혼하게 되죠. 그 20대, 30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의 이 친밀감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하면 이 친밀감보다는 오히려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대체로 결혼하고 5년 이내에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이 성인 중기인데 이때는 활발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또는 뭐 직장을 위해서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그렇지 못하면 그 이제 침체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60대 이상 노인기에 가면 아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아 통합감으로 만족감이 오지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생에 걸쳐서 이런 자아 정체감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열등감과 그 우월감 중에 어느 중간 정도의 좌표를 형성하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아 정체성은 결국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합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데 자신의 성취나 경험이나 뭐 능력이나 행동이나 성격 외모 또는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고 하는 외부적인 평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내 자신의 내부적인 평가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이런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서는 대체로 이런 성별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직업 특히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부정적인 그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구별이나 차이로 우리 자아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약을 믿는 이 믿음과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신분에 따라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한 신분을 가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오는 그 원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잡음죄,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죄와 이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시 열렸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신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정말 영접한 적이 있는가? 교회는 나옵니다만 이것을 진정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냥 전도할 때 내가 그냥 따라해서 건성을 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렇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성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곱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인도받게 되었다.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내게 있다. 그리고 내가 세계 복음화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일곱 가지 축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죄책감 등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 있으면서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사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택한 백성으로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탕자처럼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안전하게 되었다. 세상은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묻지마 폭력, 살인사건 등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또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불안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VIP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과 그 사람들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빛의 아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도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택함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아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새 족보, 새 혈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만국을 다스린 왕같은 권세를 가진 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중보자, 안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나는 영적인 혈통이 바뀌었고 직분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주인이 바뀐 그 하늘 보좌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로 중요한 VIP가 되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중한 신분과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승리를 보증하는 핵심 성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육신의 정력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성구들을 한 20가지 정도 추렸는데 오늘 이거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이 앤더슨 목사님 이러한 성구를 천천히 읽고 묵상만 해도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한 10개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막을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내가 왜 불만스럽게 느끼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왜 내가 문제와 사탄 앞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런데 왜 내가 실패자처럼 행동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왜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죄와 사탄에 내가 매여 살겠습니까?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왜 내가 늘 외로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마지막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처럼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어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굳게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에서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고 이것을 누적해서 외우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53구절을 다 외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저도 그런 훈련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구가 내 속에 떠오른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서밋스쿨에서도 성구 109절을 외우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구를 많이 외울수록 물론 성경을 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한번 확립되었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으로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유로 말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이 죄의 세력은 깨졌고 사탄은 패잔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는 죄에 물든 실패자뿐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그 거짓말이 진리에서 탄로날 때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친다면 사탄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사탄의 계략은 좌절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의 그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저 바로에게 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자기의 환경, 현실, 자신의 경험에 갇힌 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그 정체성과 모세 자신이 보는 그 정체성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은 그동안 내가 나를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 하나님 눈에 비친 내가 진짜 모습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모세를 불러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이 새롭게 변화된 모세의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고백조차 포기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 문으로 다시 다가오는 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그는 불법 거주자의 권리를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되지 않은 그 부분을 사탄은 틀림없이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공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탄과 자신에게 속지 않고 죄를 고백한 후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걱정되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두운 두려움과 염려의 동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행위와 삶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라든지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분을 정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도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 이제 나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는 믿어야 돼. 복음은 우리를 위한 자유와 해방 선언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돼. 그 지식을 넓혀가야 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지식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해도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건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최선의 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요 아름다운 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의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영적 섬이 되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정확한 언약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장에 맞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정확하게 재해석해서 적용할 때 나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시대의 영적 시급성을 깨닫고 초몰입 상태로 집중 기도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237 나라 복음의 빛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면 그 이륙할 때 최대의 출력을 해야만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초집중해서 기도할 때 내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탄에게 장악된 그 재앙의 전도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과 그 목표가 보이게 되고 여기에 적용할 정확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어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퍼즐 조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면 나의 현장에 필요한 그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해야 돼. 우리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여권이 인기입니다. 복음은 동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서진, 서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한국이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저 중국 내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의 이슬람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까지 이 선교 루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 탈북자들이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탈북한 2천 명의 이 탈북민들이 곧 북송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2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그 단체에서는 제발 이 사람들을 북송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암선교의 이 차형규 선교사님은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 1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선교의 도로를 닦고 계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도로 방식이 표준화된 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는 한국, 베이징, 광저우, 호나이, 프놈펜, 뉴델리, 테헤란, 이스탄불, 불가리아 거쳐서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바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이웨이 6번 도로는 한국, 북한, 하얼빈,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유럽으로 저 모스크바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아직 제대로 전도되지 않은 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인도와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세계 복음화가 성취가 된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237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으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의 후대 렘넌트들을 선택해서 이 화살 촉을 갈듯이 연단하시고 완성되면 주님 자신의 화살통에 집어넣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기 위해서 이 활을 쏠 겁니다. 이때 화살 촉이 목표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화살 촉 뒤에 그 깃털이 뭐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내가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확립되지 않으면 그 화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있는 성교의 비밀병기인 이 화살촉이 바로 저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가정회복이 후대회복이고 렘넌트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강좌 말씀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믿음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237 나라를 복음하고 기도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녀부터 시작돼야 돼. 오늘 많은 목회자 혹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에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포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전도의 사명들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겁니다. 우리 집에도 가끔씩 자기가 이 힘든 일 있으면 저보고 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한번 안수기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억이 어디 가겠습니까? 만약에 안수할 수 없다면 손이라도 가시자고 예배할 때는 저희들이 늘 우리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자녀 신앙교육과 전문성과 현장성 훈련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렘넌트들과 다민족 제자들을 하나님의 비밀병기, 전도 제자, 복음의 파수꾼을 훈련시키는 일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훈련 과정을 마련해서 이 렘넌트 운동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3단체나 모슬림을 능가하는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와 후대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신하고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이 전도와 성계 화살촉으로 무장한 그런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가 내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237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축복을 함께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정말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기회를 빛나니 우리 별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